안녕 여러분. 오늘은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여기 21년간 살면서 이런 사건은 처음 들은 얘기야. 처음 있는 일이고, E14 이 지역은 은행가라서 방커리요. 그러니까 금융가,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앞지른 이미 한 적어도 6, 7년 전에 세계 최고의 최대의 금융가 마을이고, 안전하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영국은 11시가 넘으면 술을 못 사오던, 지금도 대부분이 그래. 심지어 카디프에 가면 슈퍼마켓이, 그러니까 세인즈버리, 테스코 이런 데가 7시에 닫아, 저녁 7시에. 그 이후에 뭐 술이고 뭐 아무것도 못 사, 카디프에 갔을 때. 웨일즈의 수도 거기 갔을 때 그랬는데, 어쨌든 여기는 11시까지는 살 수 있단 말이야, 잉글랜드는. 근데 이 동네는 그만큼 안전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, 인정을 받기 때문에 24시간 아스다가 열고, 그리고 24시간 동안 술을 살 수가 있어. 그만큼 안전한 동네로 인정을 받고 있던 곳이거든. 근데 이런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니까, 그것도 우리 집 바로 건너편 가까이에서, 너무 놀란 거지. 일로 들어가면 요 바로 전편에 영국 청소년들 그 템즈강 하류에서 뛰어들고 다이빙하고 노는 거를 올렸잖아. 그 강가가 여기 바로 안에 있다고. 걸어서 2분도 안 걸려. 그때 말고 이제 그리고 며칠 후에 갔다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걸어오는데, 여기쯤 걸어왔을 때 여기서 뭐 되게 떠든 소리가 들더라고. 여기 아래 입구에서 뭐 몇 명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, 아무튼 젊은 애들이. 그래서 뭐 들어왔어.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창가에서도 계속 들려, 그런 소리가. 뭐 한 15분 정도 뭐 싸운 것 같아. 그렇게 뭐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. 그리고 한 또 15분 지났나? 경찰차들이 여기 아마 4대가 이렇게 왔어. 서너 대가. 그 뭔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나가봤지 내가. 펍 주인 아저씨도 있고 세탁소 아줌마도 있거든. 우리 세탁소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놀라면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야. 여기 보면 A man has been charged with murder 나오지. 이게 차지드가 이제 책임을 졌다, 그러니까 기소. 여기서는 기소에 해당하는 거지. 기소됐다, 이게 살인으로. 그리고 attempt murder following stabbing near a DLR station in East London. 이게 DLR station이라고 했잖아. 크로스 하버라는. 여기 보면 이제 stabbing이 뭐냐면 칼질이야, 칼질. 뭐 난자하고 막 그런 걸 막 stabbing이라. 모하메드 사미르 우디라는 학생이, 인도 아니면 이게 이제 아랍이니까 뭐 방글라데시아나 저쪽일 거야. 뭐 파키스탄 그쪽. 19살짜리가 죽었다고. 이게 알렉시아 스퀘어가 이제 여기 그걸 말하는 거지.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 다음날 이게 뜬 거야. 그리고 세컨맨 18살짜리 얘도 스토브드 칼로 찔려서 리메인드 인 호스피탈, 병원에 아직 있고. 그리고 시리어스, 심각했는데 스테이블 컨디션,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거지, 다행히. 예, 브리티시 트랜스포트 폴리스, 트랜스포트라는 거는 교통, 이 교통 이 지역에 있는 경찰들을 말하는 거지, 이렇게 말했다. 그리고 걔가 이제 함자 호크라는 애인데, 만체스터 로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쪽 큰 길이 이제 만체스터 로드야. 거기에서 있는 내가 감옥으로 갔다는 얘기지. 이게 다시 들어갔다고, 잡혔다는 얘기야. 21살이야 이놈은. 근데 이상하게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사람들이 뭐가 쌓여서인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. 영국에도 우범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동네도 아니고, 왔을 때부터 여기는 뭐 영국에서 손꼽는 안전한 부자 동네였거든. 지금도 그렇고.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터졌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. 나도 그렇고 여기 동네 사람들은. 너무 놀란 거지. 그래서 경찰차가 4대가 왔다가 그 다음날부터, 그때부터 여기를 여기까지 막아놨어. 3일 동안 일로 다닐 수가 없었어. 여기는 살인사건 나면 3, 4일은 막아놓은 것 같아,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잡은 거지. 어디로 도망가겠어. CCTV가 사실 한국보다 거의 10년이 먼저, 10년이 뭐야, 20년이 먼저 활성화된 나라가 영국인데, 특히 런던은. 그래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,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. 나도 다닐 때 시비 걸리면, 예전에 어린 놈들 그러면은 이 새끼하고 그랬는데, 웬만하면 지나쳐야 되는데, 아 누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.
이 정도로 칼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는 뭐 어떤 원한 관계가 아닐까. 이 다음에 또 다른 기사가 뜨면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칼로 난자해서 길거리에서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여기가. 아무튼 이런 사건도 생기고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 지금 상황이. 전부 다 힘들잖아 지금. 안 좋은 이 상태에서 시비 크게 붙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인생을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.